앞돌리기나 뒤로 돌려치기가 가능한 배치. 158 배치가 항상 뒤돌려치기 길게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 네. 키스가 항상 위험하거든요. 지금 쿠드롱 선수는 반대쪽으로 돌렸어요. 아예 키스가 없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아, 득점합니다. 당연히 이 반대쪽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쪽으로 쳐도 충분히. 근데 이쪽 선택을 하는 선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일목적구 두께를 아예 두껍게 치면은 키스가 아예 빠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그 각도 만드는 거 쿠드롱 선수가 어렵겠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저렇게 선택하는 선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일목적구 자연스럽게 코너에 넣어놓고 내공이 진행하는 플레이. 네. 15점 지었던 1세트 남자 복식이 11점제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K더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경기나 오늘 경기 보면 한 3, 4이닝에 끝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자, 지금 일단은 자세만 나온다면 각도는 무난한데요. 자세가 그래도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죠. 5로 너무 꽂히는데요. 네. 지금 쿠드롱 선수가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각도가 첫 스타트는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대략 한 25포인트 라인 언저리에 들어와서 점 쪽으로 향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코너가 아예 찝히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예. 네. 테이블 컨디션이 조금 뻣뻣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라존 선수의 첫 공격. 네. 제가 그 뻣뻣하다는 표현을 한 게 나쁘다라는 표현으로 잘못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히려 미끄러운 테이블보다 지금처럼 좀 회전이 잘 받고 가는 테이블이 훨씬 더 알수는 많이 나와요. 네. 네. 리버스 핸드가 조금 걸리는 게 덜할 뿐이지 지금 같은 테이블 상태가 원래는 각도가 잘 꺾여지고 좋습니다. 득점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는 미끄러운 것보단 뻣뻣한 게 낫다. 그렇죠. 미끄럽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이 휘어다니게 되거든요. 예. 네. 예측이 힘들어져요. 팔라존 선수도 1이닝에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다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현민 선수의 공격. 웰컴 조충의 웰뱅 피닉스가 자랑하는 최강의 1세트 조합이죠. 네. 지금 테이블 상태에선 직접 치는 게 훨씬 좋겠죠. 네. 네. 미끄럽지 않을 뿐이지 각도는 정확하게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어제 쿠드롱 선수와 서현민 선수가 1세트 나와서 지기는 했는데 사실 못해서 진 건 아니고 5이닝 동안 9점 쳤거든요. 네. 근데 사파타 선수와 찬차팍 선수가 11.5이닝 만에 쳐서 진 거고. 자, 실러시 내공이 먼저 나왔는데 조금 길었어요. 어제 경기 다른 팀들도 그랬지만 지난 시즌과 다르게 선수들이 응원을 좀 아끼는 느낌이었거든요. 첫날이어서 좀 긴장이 됐는지. 근데 이 경기도 그렇고 오늘 뭐 다른 경기들도 어제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응원을 하는 느낌이네요.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겠죠? 네. 네. 아, 김부천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 거의 동시에 탔어요. 동시에 탔는데 그러면 보통은 네, 네 길어지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테이블 상태, 이런 컨디션에서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단쿠션에서 장쿠션을 많이 누워줘요. 네. 지금 이렇게 1, 2, 3 쿠션 이후에 4쿠션에서 5 쿠션이 많이 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점을 이용하면은 정말 각도를 날카롭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은 또 아차하는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자, 순서 1순 했고 쿠드롱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여기서 한번 멋진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득점되고 난 다음에 공 서 있는 배치가 마세샷을 할 수 있고 리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리버스로 갑니다. 너무 어? 네. 아베로 빨라져. 형태만 봤을 땐 그냥 리버스 치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목적구도 가깝고 일목적구 충돌 이후에 원쿠션도 가깝고 좀 예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내공이 맞고 분리각을 형성하려면 두께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일목적구가 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휴온스 스퀘어 레전드의 팔라존 선수 뱅크샷. 원뱅크예요. 셰퍼샷. 두 점짜리를 놓치고 서현민 선수에게 공을 줬습니다. 어운 두께로 일목적골 크게 돌려놓겠죠. 자, 마지막 회전이 짧게 형성되고 네,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구드롱 선수도 자신의 이닝마다 득점하고 있고 서현민 선수도 공타 없이 꾸준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칠 때 완벽한 맥시멈 회전이 준다기보다는 회전력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회전이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어떤 회전이 덜 줬다는 얘기죠. 네. 네. 공의 중심 쪽에 회전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자, 각도는 나쁘지 않지만 뒤로 갔을 때 키스의 위험이 살짝은 있어요. 아예 길게 쳤습니다. 날카롭게 감각이 네. 살아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깝게 빠져나가네요. 자, 키스의 위험이 살짝 느껴졌었는지 회전력을 거의 줄이고 아예 긴 각도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살짝 여기서 많이 누워지죠. 이제 김봉철 선수의 공격. 아직은 득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 각도가 애매하기 때문에 빨간 공을 이용한 대회전 형태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빨간 공으로 치죠. 조금 길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잘 누워주면 각도 형성이 괜찮을 수 있어요. 정말 잡핑으로 나가네요. 예. 김봉천 선수가 어떻게 보면 테이블을 최대한 잘 이용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속도감을 줄였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이지만 라스트가 여기서 회전력이 잘 바깥끔 해놨는데도 그래도 스타트가 조금 길긴 했네요. 네. 네. 이게 안 들어가면서 김봉철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진짜 정말 아슬아슬하게 안 맞았네요. 네, 이 공이 안 들어가면서 이제 팔라존 선수나 다른 팀 동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3뱅크가 맞을 확률이 조금 떨어지게 서 있거든요. 너무 얇게 맞아도 너무 두껍게 맞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노란 공이 절반 언저리의 두께를 맞춰야 돼요. 절반 언저리. 하지만 조금 얇았던 쿠드롱 선수의 뱅크샷. 쿠드롱 선수 오늘 처음으로 공타입니다. 짧게 돌려놨습니다. 잘 내려왔네요. 득점. 간단하게 해결되죠. 네. 팔라존 선수 어제 NH농협카드 그린포스와 경기를 할 때 조재우 선수와 단식 경기에서 정말 신들린 듯한 난구풀이를 보여줬는데 오늘 또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지금도 키스 타이밍을 잘, 키스가. 어려웠죠? 네. 발라준 선수 이번 이닝도 득점은 했지만 단타. 스코어는 5-2. 웰컴 저축은 웰뱅 피닉스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 일단 무난한 선택은 대회전이고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또 부드럽게 넣어서 직접 맞추는 상황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아니면 또 포쿠션 라인을 봐도 되고요. 뱅크샷. 키스를 빼긴 직접 치는 게 좀 편하고요. 자, 직접 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부드럽게 두 점짜리 단수 매치. 지금 이 원뱅크는요, 네, 득점되고 나면 포지션 플레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큰 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굳이 대회전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원뱅크를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죠. 네. 뱅크샷으로 득점을 한 다음 포지션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얇게 맞았어도 공이 더 좋게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괜찮습니다. 네, 3연속 득점. 자, 확실히 서현민 선수가 안정감이 상당히 좋죠. 네. 네. 딱. 구드롱 선수 저거 정말 안 하는데. 저, 뭐, 초크로 박수를 친다든지, 네, 뭐 이런 행동들이 구드롱 선수는 정말 없어요. 겹치기 짧게. 자, 조금은 꺾여졌어요. 네. 자, 원쿠션을 향해 들어갈 때 많이 밀려서 들어가면은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었거든요. 다득점 만들어냈지만 11점까지 석점 남겨놓고 공격권 넘깁니다. 김봉철 선수가 한 방 좀 보여줘야 될 타이밍인데. 자, 아, 키스 잘 뺐어요. 그리고 득점. 아, 좋습니다. 김봉철 선수의 첫 득점. 예민한 두께들 잘 해결했죠? 네. 많은 당구 팬들께서 이제 점수가 줄어들어서 아, 당구 보는 재미가 좀 줄어들었어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데 스포츠 자체가 주는 그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와,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더 재밌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물론 이제 당구의 묘미가 당구의 무기가 보면 하이런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 룰이었던 40점제나 서바이벌에서의 그런 화려한 또 플레이도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경기와 경기의 좀 긴장감 이런 부분은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마라톤 게임 좋아하는 사람과 단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 뭐 그 차이라고. 와, 지금 역회전 뱅크샷이에요. 예. 아, 지금 원뱅크를 무회전 내기지는 역회전으로 친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하단을 주고 치진 않고 회전량으로 조절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아, 하단은 주긴 주죠. 예. 네, 하단은 줬지만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은 거의 역회전 뭐 한 원티 번절일 것 같거든요. 예. 네. 공이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서. 네. 세트 포인트. 자, 옆 돌리기를 또 뒤로 돌려놨을 때 자연스럽게 득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오, 직접 갔어요? 짧게. 아, 바로 깔끔합니다. 들어갑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지난 시즌 챔피언의 이번 시즌 첫 세트 승리. 구드롱 선수가 첫 득점 만들어내고 구드롱 선수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